인천시가 해안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며 철책을 제거하고는 그 자리에 가림막을 세워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혈세 낭비 논란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공단 해안 철거를 시작한 건 지난 4월입니다. 군 철책을 없애 해안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며 2.4km 구간을 철거했습니다. 인천 해안선 철책의 74%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국경 지역이 평화의 이제 바다로 바뀌면서 해양 도시로서 인천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아주 뜻깊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철책을 제거한 일부 구간엔 가림막이 들어섰습니다. 천연기념물 조류를 보호하겠다며 설치한 건데 오히려 철책보다 시야를 더 가리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실책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요. 이제 아예 바닷물을 볼 수 없는 지경까지 그 현실을 그 완전 가림막으로 쳤다 그런 거는 이거는 그 철책을 당초 제거할 목적을 상실하고 혈세 낭비 논란도 이렇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철책을 제거하고는 가림막 설치로 추가 예산을 썼다는 지적입니다. 그 8억 3천까지 들어가면서 철책 작업을 했는데 또 돈을 들여서 또 그 펜스를 쳤다는 그 자체가 참 우습다는 얘기예요. 수영하고 취미하는 공간 만들 그 특성상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막아놔요? 직원 징계하셨습니까? 인천시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과 철새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꽉 막아놨던 4정미터를 중간에 바깥으로 보일 수 있게 터놓기는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까지 다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환경단체도 인천시의 갈짓자 행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철조망 제거로 생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물론 시민사회와 논의가 필요했는데 그 과정이 부족했다며 향후 보완 과정에서는 시민사회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